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넉넉한 전국을 예? 누비진 않죠. 전국을 누비진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경부선과 호남선만 누비신가요? 예. 오늘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혹시 사적인 이야기를 혹시 하시게 되면 아 이건 사적인 얘기다 이렇게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사적으로 잘 아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것부터 오늘 주제 첫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부터 여쭈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김은경 제 생각에는요 예. 지금 최강욱 그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최강욱 의원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고 김은경 그럴까요? 교수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왜 말이 되지 않냐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게 2019년 7월입니다. 예.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지명한 거는 그 다음 달이었어요. 네. 2019년 8월 달. 네. 그다음 9월 9일에 이제 임명을 강행하긴 하는데 어쨌든 조국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지명돼서 이것저것 검증하다 보니까 아 이것저것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그 최강욱 의원이 어젠가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컨대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고요. 법에 예. 정해져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이 임기 없습니다. 그냥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고 장관이나 총장이나 똑같이 뭘 해야 되냐면 인사청문회를 해요.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을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사람을 그 한두 달 만에 이제 사표를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강욱 의원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네. 윤석열 총장을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잖아요. 네.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조국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검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공직기강비서관 누구였습니까? 최강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최강욱 그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 윤석열은 총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게 뭐 그 부적격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수차례 올라가고 이렇게 실무지에서 반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그렇게 윤석열 그 검사장을 총장으로 지명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임명은 무지무지하게 파격적인 거였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전임 총장이 누구냐면 문무일이에요. 네. 사법연수원 몇 기냐면 18기예요. 윤석열 총장은 몇 기냐면 23기예요. 네. 그럼 관례상 19기, 20기, 21기, 22기 네 단계에 있는 모든 검사장들이 다 옷을 벗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거의 다 옷을 벗었어요. 네. 그다음에 20 그렇게만 그러면은 이제 19, 20, 21기, 22기만 옷을 벗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4기, 25기, 26기 이 기수들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생각보다 일찍 검사장 올라가면 예컨대 허연준 앵커하고 저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란 말이에요. 네. 25기. 네. 그런데 허연준은 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고 저는 그냥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로 있어요. 네. 그럼 검찰 그 뭐야 시스템상 저 옷 벗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검찰 조직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가 객관적으로 힘든 것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정수석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반대했는데 그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명할 사람을 뭐 두 달 세 달 만에 사표를 받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그 최강욱 의원은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제대로 검증을 못해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되고 결과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돼서 정권을 갖다 뺏겼으니까 자기 변명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정을 하는 거는 딱 한 경우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어떤 경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딱 나와가지고 아 그래 최강욱 의원이 한 게 다 맞다. 내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때 이제 최강욱 조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부적격하다고 보고서 엄청 올렸는데 아이 그냥 내가 그냥 뭐 그 뭐야 쇼하느라고 윤석열 검사장 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제가 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 말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오히려 반박하고 그러면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는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가 틀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요. 네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대통령께 부속실을 통해서 전달하죠. 예, 검증 내용을 전달합니다. 네네. 전달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서 내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사전에 한마디로 찍어서 이 사람을 1순위로 해서 검증을 하고 다른 사람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반대로 민정수석실이나 주변에 이제 뭐 정당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인사들이 추천한 인사를 민정수석실이 검증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뭐 검증 과정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나 흠결 여부를 진행을 할 텐데 최광욱 비서관이 보고서 개인 보고서 형태로 당연히 대통령한테 올릴 수 없고요. 네네. 민정수석인 조국이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수석의 이름으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광욱 그 개인이 조금 부적격이라 윤석열 후보 당시에 지명자가 부적격이라고 해서 조국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대통령한테 적격 여부를 긍정적으로 했다면 그걸 올렸을 시스템인데 만일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조국 수석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적격하다고 올려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조국도 부적격이라고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다라고 하면 지금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 맞아요. 하지만은 검찰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안 나오고 경희대 나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잘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가이긴 하지만 사법시험 붙은 이제 변호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기수도 학번도 세 학번밖에 차이가 안 나고 최강욱 그 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군법무관 시험 붙긴 했지만 어쨌든 법조인이고 서울법대 8, 6학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조국 그 최강욱 이 라인이 윤석열을 훨씬 더 잘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 비서관이 윤석열 검사장을 그 검찰총장으로 적극적으로 밀었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당시 검사가 옛날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개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이 사람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검사장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그것도 파격적으로 발탁을 하고 한번 파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단계 월반을 갖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화살 피하려고 자기가 모셨던 주군한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물기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바람치한 행위다. 거짓말이다.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셨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얘기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사적으로도 아십니까?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 제가 뭐 말고요? 사실은 저기 앵커가 뭐 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김은경 교수하고 저하고 학번이 같아요. 네. 그 이제 대학은 틀린데 학번이 같고요. 이제 저도 대학 교수를 그 숭실대 교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직에 그 대학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로 임용된 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은경 교수는 2006년도에 외대 교수가 됐고 저는 2006년도에 이제 숭실대 교수가 됐거든요. 네. 김은경 교수가 삼수해서 외대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는 두 살이 많은데 학번은 86학번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법대를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네. 서울법대가 한 270명 정도 됐는데 그때. 근데 이제 한 학번에 여자 여학생들이 10명에서 20명 사이였어요. 어떨 때는 10명도 안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여자가 무슨 뭐 법대 가냐 그러면서 뭐 영문과도 가고 영어교육학과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법대를 간 거죠. 김은경 교수가 왜 자기가 법대 법학을 전공하려고 했냐면 네. 아버지가 전주에서 물리 교사셨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좀 이렇게 곤욕을 당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삼수까지 해서 외대 법대를 갖다가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법대를 갖다가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하고 전공이 같거든요. 뭐 네. 법대 교수님들 한두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데 네. 전공도 뭐 공법부터 사법 그 크게는 공법과 사법이 나눠지고 사법도 민법 뭐 상법 뭐 상법도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이제 삼성화재 같은 보험 그 회사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전공은 제가 공정거래법인데 그런데 이제 보험법에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김은경 교수가 상법 중에서도 보험법 전공이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학회에서도 만나고 또 뭐 이런저런 커미티에서 같은 뭐 멤버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데 저는 사실은 김은경 그 교수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색을 나타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전혀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전형적인 그 법대 여자 그 뭐야 여 교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혁신위원장이 됐다라고 그러길래 좀 놀랐다 이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은경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이 잘못되었다. 본인한테 패착이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정치 언어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갖다 한다. 아니 그러면 정치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제1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아니, 시켜준 사람이나 시켜준다고 맡은 사람이나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을 했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을 모르니까 정치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 게 잘못됐다. 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노인비하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인생은 짧아요. 짧은 게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벌써 야 내가 이만큼 살았나? 앞으로 살 날이 산 날에 반도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짧은 게 인생인데 그걸 갖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인생 짧다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학자로서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재산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자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있는데 재산에 비례해서요? 예. 여명에 비례해가지고 투표하자 이 이야기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냐면 언제 죽을지 내 여명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부터도 당장 내일 죽을지 아니면 뭐 몇십 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 심지어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불의에 그 요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골골팔십이란 말도 옛날에 있었는데 몸이 약한 분들 약해 보이는 분들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오래 사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캘큘레이팅이 계산이 되지가 않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투표를 갖다 합니까? 거기에다가 더 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금감원 부원장이 치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차 빼고 윤석열 치하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것이 치욕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금감원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아니에요. 금감원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었냐면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특수한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법인을 만들었겠습니까? 월급 많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융권을,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3천, 4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금감원의 이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 연봉도 굉장히 높고 금감원에 있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고 그러니까 금감원장 연봉 한 3억 6천 되고요. 네. 부원장도 3억 정도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다른 금융기관 뭐 그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뭐 이렇게 유명한 그 회사 다니는 그 은행 그 금융기관 직원들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금감원의 부원장 연봉이 3억인데 3억이면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급이 2,500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치욕스럽게 앉아 있었다? 아니, 그런 치욕 저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욕심이 많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말들을 계속 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 실수를 했으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고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욕심이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뻔하죠. 뭐 김은경 위원장, 혁신위원장 마치면 내년에 공천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는 13579 여자 그 공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넘겨지는 건지 몰라도 김은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이제 뭐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게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혁신위원장 그 제안을 하면서 아예 당신 이거 잘하면 내년에 그 비례대표로 뭐 일본 주겠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죄송하다 이러면 되는데 변명하다가 가정사를 들먹였잖아요. 네. 근데 그 가정사가 저도 전혀 몰랐었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은경 교수가 부군이 안 계시다고 한 건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꼬치꼬치 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 여 교수님이 혼자서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하셨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그런데 왜 쓸데없이 노인회장 찾아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왜냐하면 신우이 입장에서는 제가 딱 보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동기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 저래도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무슨 여러 가지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저래도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저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왜 꺼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2006년도에 이제 부군이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에 2022년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모시고 살았다라고 해도 18년이 아니에요. 17년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예컨대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 시부모 입장에서도 혼자 된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좀 그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쭉 같이 살았어도 그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분가하자, 애기야 그냥 분가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살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아는 신우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고. 김은경 위원장이 원래 이제 전주 출신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전주에서 물리 교사셨잖아요. 근데 시댁도 전주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부군하고는 외대 그 법대 그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지만 동향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야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시댁이 일남 3녀인가 일남 4녀인가 그렇죠. 일남 3녀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아들이 김은경 그 교수의 아들이 그 남편이 외동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뭐 오히려 뭐 딸 가지면 뭐 금메달, 아들 가지면 목메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외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그 세상을 갔다가 뜨니까 그 어머니 병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졸지에 아들 잃고 그 다음에 사업도 뭐
어떻게 보면 망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은 또 이제 병수발 해야 되고 그렇게 십몇 년을 갖다가 그냥 고생고생 했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 김은경 위원장이 진짜로 시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셨다라고 하면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신우이 저희 그렇게 김은경 교수가 그 부모님을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가 이런 글을 썼다. 그럼 신우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자초지종 쭉 읽어보니까 아, 그 말이 그 과히 틀린 것 같지 않은 게 그 아들이 고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비난을 해도 뭐 기껏해야 뭐 그냥 가끔씩 그 뭐 전주 내려가서 아버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다 뭐 가끔 전화 드렸다 이 정도지 이런 걸 갖다가 모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생활 중에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자세한 거 하나씩은 이제 주목 좀 못 해도요. 이게 옆길로 빠지는 얘기를 하나를 하고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네네. 예, 옆길로 빠져내는 게 뭐냐면 어떻게 김은경이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는지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어떤 행적,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기 전에 김은경 씨는 민주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의대 법학 학사 출신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의대 먼저 다른 과에 들어갔다가 1년 시험을 봐서 법학과로 다시 왔어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려요. 양정철. 양정철이 의대 법대 학사 출신입니다. 네. 과거에 학생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대개 자기과 학생들을 1학년 때 특히 80년대 초중반에 대학에 유명한 학생운동권들은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비공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정철하고 이게 이제 임은동에 있는 본교를 다녔거든요. 저기 용인에 있는 뭐 이석기 라인학이 아니라 본교에 양정철과의 상당한 연관관성이 있고 이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올 때에 대해서 좀 이따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만약 그분 아시면 민주당에 들어올 때 그 시점 전후에서 양정철이 민주연구위원장을 했고요. 그 전에 사실은 문재인이 과거에 당대표 할 때 핵심적인 인사로서 양정철 역할을 했어요. 그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한마디로 인사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양정철이. 네, 네. 그런 과정을 볼 때 양정철이 사실은 김은경을 민주당의 중요한 인사 리스트에 올린 당사자가 아닌가 하는 게 저 이제 생각인데 네, 네. 저 민주당의 과거에 혁신 지금 혁신위원장 전에도 활동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정철 뭐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그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양정철 씨가 외대법대 83학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김은경 위원장은 86학번이니까 학번으로는 3개 차인데 나이는 1살 차이에요. 84학번에 들어갔다가요. 다른 네. 과에 잤다가 네네.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86년에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법학과에. 그러니까 네. 양정철 원장하고 김은경 위원장은 1살 차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 64년생, 65년생. 네네. 그런데 이제 확인되는 게 뭐가 확인이 되냐면 김은경 위원장이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했어요. 당무감사위원. 네, 그때 예. 이제 그 당대표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그 양정철 씨하고 가까웠으니까 예. 그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당무감사위원을 맡았을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사원의 감사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2018년에 그 청와대에서 김은경 씨를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갖다 했었어요. 2018년도에. 2018년에. 그때 감사원장이 누구였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어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그때만 해도 이제 당무 감사위원을 한 사실을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이제 캐치를 하고 아, 감사원은 좀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한 조직인데 네.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이 그렇게 그 당시 민주당 정부하고 네. 각을 세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뭐 감사원장 되셨는데 감사원장이 좀 적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뭐 저기
그 다른 사람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그때 김문경 그 교수가 감사위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2020년에 제가 봤을 때 감사위원은 차관급 자리고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이긴 한데 네. 그런데 감사위원 할래? 금감원 부위원장, 부원장 할래? 그러면은 금감원 부원장이 연봉이 2배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2020년에 금감원의 최초의 여성 부원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거를 그 이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허 앵커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양정철 씨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뒤에 양정철 씨가 있어서 그렇게 같은 외대 라인을 챙겨줬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안 중에 이제 사실은 자세히 설명을 많이 지금 정 변호사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할 사안이긴 한데 한 가지 부분만 좀 짚고 사생활 부분 중에 김은경 시누이가 썼던 사안들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고 네.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이건 공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생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시부모를 모셨느냐 뭐 친동생에게 사업체를 좀 빼앗겼느냐 뭐 남편의 죽음이 해명이 좀 불분명하다 뭐 시아버지하고 시부모의 부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뭐 새엄마 어떤 얘기 이런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가장 지금 정 변호사님한테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 아 요건 이 사람은 좀 공적 인물로서 적절치 않구나 이런 걸 어떤 점이 그런 저는 종합해 가지고 예. 아 저는 김은경 교수를 제가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냥 열심히 사시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열심히 학회 활동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야기가 왜 시누이가 그렇게 그 열이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누이가 제가 그 글을 이제 꼼꼼히 읽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참았대요. 그냥 네. 오빠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돌아가신 것도 참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의 사업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원래 뭐 경찰 공무원인가 뭐 그런 거 출신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 소방 관련된 사업을 아주 잘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뭐 사업체가 그렇게 날아간 것도 제가 참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누이에 대해서 별로 그 올케에 대해서 그 시누이 입장에서는 올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뭐 올케가 어쨌든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해가지고 잘 나가고 집을 샀는데 아리팍을 샀는데 아리팍이 막 몇 배 뛰어가지고 집 한 채가 막 50억, 60억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 아주 그 고위직도 차지하고 다 참았대요. 네. 그런데 도저히 못 참는 건 뭐였느냐.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말 실수를 덮기 위해서 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불쌍하게 노년을 갖다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그 파느냐.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느냐. 네. 그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김은경 위원장은 첫 번째 능력이 없어요. 혁신위원장 맡아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불체포 특권 이야기했다가 뭐 이렇게 까였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또 까였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천권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누가 그 민주당에서 김은경 위원장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네. 능력이 없어요. 이제 정치적인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식이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네. 뭐 이제 대통령에서 대해서도 그렇고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꿀보직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실성. 아니 저희 네. 교수가 됐으면 법학 교수가 됐으면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런 그 곤욕을 얻어가 그 곤욕을 그 겪었기 때문에 내가 법학이란 학문을 그 전공을 해서 어렵게 독일에서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또 좋은 대학의 교수까지 됐으면 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의 진실성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 자리를 그 빨리 내려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왜냐하면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계속 뭐 여러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당원당규에도 없어요. 네. 당원당규에도 없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만들기까지 한 이유는 지금 문제 그 민주당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개잖아요. 그걸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게 혁신위원회인데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더 문제거리, 더 골통 그 뭐야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혹 때려다가 혹을 갖다 그것도 왕옥을 붙인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빨리 물러나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좀 돼서 조금 이 사안이 길게 좀 다뤘습니다. 좀 다른 사안도 참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오늘 또 초대석에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이 계셔서 이슈 하나를 우리가 좀 다루고 가죠. 네네. 다른 이슈 하나를. 네네. 지금 오늘 이화영 재판이 있습니다. 요 이슈도 있고요. 사실은 돈봉투, 송영길 돈봉투와 관련해서 지금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네. 그 사안도 있고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한번. 제가 봤을 때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재판이에요. 아, 이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볼까요? 네. 모든 예. 사람이 다 이화영 부지사 오늘 재판에 네. 특히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귀를 쫑긋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쌍방울 대북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평화부지사잖아요. 네네. 말이 평화부지사지 실질적으로는 북한 부지사라고요. 북한 부지사. 북한 관련된 이슈를 부지사.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북한 부지사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뭐했냐면 2018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 여러 사람들 만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뭐냐? 뭐 하이라이트가 뭐 스마트폰 비용 보내고 뭐 그런 게 하이라이트였겠습니까? 네. 뭐 그 뭐야 킨텍스하고 마닐라에서 아태 뭐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무슨 세미나하고 뭐 컨퍼런스 하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였겠습니까? 네, 네. 이화영 부지사의 미션은 뭐냐면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짠하고 가가지고 그 김정은하고 막 그 막 손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의 시대가 가고 이재명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제 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일말의 기대를 의심을 가지면서도 기대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업적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게 물거품이 돼 가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로 인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이 불길을 갖다 되살려가지고 아 김정은이가 막 그 이재명 지사 막 껴안고 막 눈물이라도 꺼이꺼이 흘리고 그러면은 예. 누가 봐도 그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놨잖아요. 이화영이 어떻게 궤변을 늘어놨냐면 쌍방울이 돈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다 쌍방울의 개별적인 일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궤변을 늘어놨는데 네. 더 이상 그 궤변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김성태 회장 자체가 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쌍방울 같은 그런 기업 보고 북한이 뭐 그걸 네. 갖다 하겠냐?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삼성 현대냐? 뭐 현대도 지금 만나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쌍방울이라고 한 게 그 뭐야 김정은이 뭐 내의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그룹의 현정원 회장도 안 받는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김성태 회장 이야기 자체가 사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부수 회장이 네.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부수 회장을 어떻게 그 정의를 했냐면 대북 브로커라고 정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부수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북 브로커를 했겠습니까? 안부수도 결국은 안부수를 그 뭐야 김성태한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안부수 1심 판결이 딱 났는데 형량이 얼마나 하냐면 3년 6개월 나왔잖아요. 네. 그 이화영 부지사가 올해 그 63년생이에요. 올 63년 12월인가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환갑이 된다고요. 이제 감옥에서 환갑을 갖다가 이렇게 지낼 텐데 안부수 정도만 해도 3년 반인데 그럼 나는 도대체 형량 얼마 받을 것이냐. 네. 10년 받겠냐 20년 받겠냐. 20년 받으면 80살이고요. 10년 받으면 70살. 각자 도생해야지 무슨 뭐 이쯤에 뭐 그거 뭐 의리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부수 그 이야기 보고도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충격을 받았을 거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국정원 보고서예요. 국정원 보고서는 신빙성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윤석열 국정원입니까? 문재인 국정원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국정원 보고서도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가 아 이게 맞다. 경기도가 관련된 게 맞다.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고 그다음에 김성태한테 그 이야기했고 정진상도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야기를 갖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부인까 오죽한 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진술이 아닌 것처럼 이걸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오늘 그 내가 진술을 번복한 거를 다시 번복할 것이냐 아니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원래 그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쭉 갈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쌍방울 관련된 수사와 그 형사 처벌에 하나의 큰 획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사실 그렇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화영 씨의 진술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진술을 한 번복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나하고 네네.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사실은 어떤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느냐 진술을 하느냐 요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만약에 제가 이제 내일 나오는 날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 기사가 쭉 뜨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재판은 공개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방청석에 그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네. 녹음은 못하지만 다 메모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그 진행이 됐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쯤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두 가지 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이화영의 진술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재판이 쭉 진행될 텐데요. 네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계속 경기도와 관련돼서 쌍방울이 사실은 대북 지원을 한 거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인물은 이화영과 김성태 외 안부수라는 네. 인물 회장인데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근데 그간에는 재판에서 당시에 2018년도 7월과 11월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김성애 실장과 박철 부위원장을 만난 당시의 일에 관해서 국정원에 보고한 게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국정원에 기록된 내용이 재판에 다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안부수 회장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것을 알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에 소속돼 있었고 그 사회사인가요? 뭐 하여간 좀 안부 회장 있었고 사회사 있었어요. 사회사였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와 쌍방울의 여러 거래를 있을 때 안부수가 또 여러 차례 참여하고 그 거래를 중개하기도 하고 북과의 거래 중개한 적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안부수 회장에 관해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에서 만약 안부수 회장이 증언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 좀 관심이 갈 만한 게 나올지 제가 봤을 때 안부수 회장은요 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이제 이미 다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에 다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그 안부수 회장이 그 국정원 찾아가 가지고 아 내가 그 북한 갔는데 이러이러한 일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국정원의 그 네트워크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놀고 먹겠습니까? 국정원의 엘리트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아 경기도에서 뭔가를 갖다가 버리고 있구나. 그걸 국정원에서 캐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를 불러가지고 아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냐? 그 중국엔 왜 갔다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돈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정원에서 그 다 캐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보고서가 돼가지고 국정원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해가지고 찾아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김성태 회장은 지금 완전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제가 변호사 딱 해보면은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클라이언트라기보다 어쩌면 클라이언트가 딱 찾아왔는데 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또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접견을 딱 갔어요. 갔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구속돼가지고 접견하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냥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자기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대요.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감옥에 제일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조폭들이고 뭐 몸도 좋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조폭들이 깜빵 가는 거 뭐 그렇게 뭐 그 어려워 하겠나 싶었는데 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칼 맞은 사람이 칼이 오면 굉장히 부들부들 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뭐 저는 방위 갔다 왔지만은.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고 네.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은 멋 모르고 그냥 신병으로 들어간 거 하고 네. 한번 제대한 사람 보고 다시 갔다 온 거라고 하고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든요. 네. 50대 후반에 지금 감옥 가가지고 이 폭염에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다음에 쌍방울이 뭐 현대삼성 같이 대단한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몇백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백억 있으면은 그 김성태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뭐 앞으로 여명도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요트 타고 다금바리 회 먹고 그렇게 살아도 저기 평생 돈 다 못 쓰고 죽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럴 수 있었는데 괜히 이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내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그냥 쌍방울만 유지했어도 편하게 그냥 골프 치면서 놀고 있을 텐데 내가 도대체 왜 그 진짜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해가지고 깜빵에 있느냐? 그것만 해도 지금 그 뭐 속 쓰리고 기분 나쁘고 막 황당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보고 노상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돈 뺏기는 노상강도 있습니까? 돈도 뭐 한두 푼 뺏겼습니까? 예. 100억 뺏겼잖아요. 예. 결국은 경기도와 북한 카르텔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100억 뺏긴 거예요. 800만 불. 예. 그러니까 돈 뺏기고 깜빵 가고 조롱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오히려 지금 더 열받아가지고 있는 사실 같으면은 뭐 거짓말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예.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뭐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사람 관리 잘못해가지고 뒤돌아온 사람이 아직은 이제 조용하지만 좀 있으면 등장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8월부터는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네. 늦어도 9월에는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대장동 재판 시작하면 다시 증인으로 유동규 나타날 텐데 네. 유동규도 그 등 돌렸죠. 김성태도 등 돌렸죠.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이화영도 등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러 뭐 이런저런 잘못도 잘못한 일도 많지만 네. 재판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가 노상강도가 맞다면 노상강도가 더군다나 누군가를 뺏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뺏기는 노상강도라 하면. 김성태 회장은 잡범 수준의 노상 강도이고 그것을 뺏는 이재명은 큰 도둑놈이죠. 대도라고 합니까? 뭐 어쨌든 그 한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 사람이 네.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게 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한 40~50분간 동안에 두 이슈만 가지고도 아주 여러 가지 자세히 정확하게 분석을 예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습니까? 제 휴가여가지고.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광복절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광복절이기도 하고 휴가이시군요. 네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지는 못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다시 뵐 걸 약속하면서 오늘 네네. 수고해 주신 정익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